오늘 시장에서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빛나는 종목들을 잘 골라서 수익을 내봐야 되겠죠.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의 서용원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반도체가 무너지니까 시장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 좀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하나오션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요? 자, 조선주 중에 하나오션은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뭐 어떤 뉴스와 함께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조선 해양 플랜트 쪽이라든가 군수선 쪽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번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하면서 군수선과 미국 시장의 조선업종에 대한 진출 기대감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전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과 함정 사업에 대해 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라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필리조선소 인수 이후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러한 기대감에 의한 지난 전고점 자리가 좀 돌파가 살짝 되는 모습들도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좀 관심권에 좀 살펴볼 수 있겠고, 여타 조선주에 비해 실적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좀 못 오른 경향이 있으나 하반기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놓여 있고, 계약 자산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장 현금화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계약으로 인한 현금 자산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지면서 좀 긍정적인 재무 구조를 좀 띄고 있다라는 점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급격하게 좀 개선되는 모습들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 주듯이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나오션 계속 좀 강조해주고 계신데, 그럼 가격 전략을 잘 잡아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매수 가능할까요? 하반기까지 반도체 좀 지지부진할 때 수익률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뭐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번에 드렸던 매수 가격보다 더 오른 경향은 있으나 여전히 좀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된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도 매수권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1차 목표가는 36,000원 좀 잡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27,000원 자리, 지난번과 동일하게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 오늘 어려운 시장에서 한번 잘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으로 조선주 확인해 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